3.1절을 맞아. 이분을 꼭 기억하자.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 요정집에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찰에 자수를 했다. 이때 탑골공원 기다림에 지친 5천여 민중 앞으로 한 청년이 나서 독립선언서를 읽어나갔고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3.1운동은 시작되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정재용. 이 사건으로 2년 6개월 감옥살이를 했고 이후 의용단원으로 평생 독립운동을 하셨다. 정재용 청년의 용기가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없었을 것이고 대한민국 독립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 비겁한 민족대표 33인보다 정재용 독립운동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상징인 3.1운동의 발언자이기 때문.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